속된 말로 똥꼬 꼬면 대박이다. 돼지 꼬면 대박이다. 아니죠. 그 돼지를 어떻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꿈입니다. 꿈. 네. 네. 이 꿈 꾸면 대박 난다. 대박 진짜 이 꿈 꾸면 정말 이거 뭐 로또 사야 된다. 네. 하는 꿈들 있을까요? 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 꿈 꾸면 대박 난다까지 네. 로또 사서 당첨된다는 저도 확신은 못 드리지만 자, 정말 현실적인 네. 용화당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네. 자, 1번 조상 꿈. 자, 조상 꿈 중에서도 내 조상이 깨끗한 모습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한테 뭔가를 주신다. 주시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시는 물건에 따라서 로또 또는 대박이 날 수 있다. 하지만 허름한 모습이다. 허름한 모습일 때는 이 조상이 왜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생각을 좀 하시되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무당집이나 아니면 누구 지인들하고라도 얘기를 해봐서 어디에든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 네. 자, 2번 물꿈. 물꿈 중에서도 시냇물 같은 거는 안 돼요. 시냇물 같은 거는 솔직한 말로 대박나는 꿈이라고 할 수 없고 네. 우리가 현실감에서는 안 좋아하는 쓰나미. 쓰나미는 대박나는 꿈이다. 아. 대신 물이 깨끗한 쓰나미여야지 흙탕물의 쓰나미면 집안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 아, 하지만 상문. 네, 상문으로 갈 수 있지만 깨끗한 쓰나미 물이 내 집을 덮쳤다. 그럴 때는 대박날 수 있는 꿈. 네. 또 불꿈. 불꿈 중에서도 뭐 잠불이나 나이타불 정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꿈이고 불도 내 집이 전소될 정도로 대박으로 큰 불이 났다. 내 집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럴 때는 로또를 사셔도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현실에서는 안 좋을 수 있죠. 인간이 생각할 땐 하지만 실제로 꿈에서 보이는 건 다르다는 거. 그리고 4번 물고기 꿈. 송사리는 안 됩니다. 송사리는 물론 재물로 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용돈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네. 송사리 말고 숭어 아니면 잉어 약간 참치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물고기가 내 품에 안긴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삼신의 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삼신을 받을 목이 아닌데 그런 꿈을 꿨다. 그럴 때는 그것 또한 재물이나 내 일적으로 대박날 수 있는 꿈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5번 곡식. 곡식이라고 하는 건 쌀, 콩, 보리 이런 걸 곡식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걸 내가 누군가한테 한 가마를 받는다. 이것 또한 나한테 재물 내지는 재수 꿈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대신 이거를 꼭 내가 안고 오신다는 거. 하지만 꿈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내 조상이 보였어? 곡식이 보였어? 물이 보였어? 보다는 그 꿈의 시작에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내용을 잘 훑어봤을 때 답이 나온다는 거. 무조건 이거니까 이 꿈이야. 그건 잘못됐다는 거. 속된 말로 똥꼬 꿈은 대박이다. 돼지 꿈은 대박이다. 아니죠. 그 돼지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 똥이 어떤 똥이었는지 네.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네. 꿈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선생님 사람마다 촉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요. 또 그 직성 네. 그 촉감 네. 뭐가 촉감은 아니죠. 촉 네. 그런 직성, 게 있어요. 직성, 예지력, 직관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어떤 꿈을 꿨는데 네. 기분이 되게 좋아. 네. 뭔가 몰라. 네. 그냥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아. 특히 직성이 강한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내가 누군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 내가 죽었는데 왠지 꿈에서 깼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네. 그거는 대박나는 꿈이고요. 꿈에 되게 좋아. 내용은 좋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왠지 느낌이 찜찜하다. 그거는 그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꿈이에요. 꿈의 내용은 현실하고 반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현실하고 반대이진 않지만 내가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의 나의 느낌이라는 게 꿈 내용의 60% 70%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 자, 이제 꿈을 네. 꿨을 때 네. 뭐 이제 좋은 꿈은 뭐 나 혼자만 알고 있어라 네. 뭐 나 발설하지 마라 네. 나쁜 꿈은 뭐 남들한테 말해서 네. 이제 뭐 털고 가라. 털고 가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꿈을 꿨을 때, 아, 내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 그럴 때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야죠. 나한테 전화를 해도, 우리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12시 넘으면 전화해. 12시 넘어서 전화하면, 나한테 꿈을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은 다 네 거야. 인간이 해석하는 거하고, 무당들이 해석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무당들이 해석하는 게 사실은 일반인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12시만 넘어서 전화해라. 난 12시? 그렇죠. 난 12시?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꿈 꾸셨다면은, 그리고 나쁜 꿈도 해당됩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여기 계신 용어당 선생님께 전화 한번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또 사도 되는 꿈, 네, 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꿈도 꾸세요. 네, 꿈꾸세요 여러분. 땡큐.